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해콩입니다.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nyone이 주거든 주어죠. 자, 누구든지 have watched, 봐왔다라면은 자, 학회 연기를 온 텔레비전에서 자, 본 적이 있던 누구라도 3인칭 단수 처리였어요. 자, has heard 들어봤을 것이다. 경험의 문법이죠. 자, the announcer 하면 아나운서 들이 자 복수죠. 사용하는데 the term 용어들. 자, 용어인데 자 fast eyes. 자, 띄워야 되겠죠. 자, fast eyes라는 용어와 그다음 slow. 아, slow eyes. S O slow eyes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what's the difference?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점. 자, fast. 아, 계속 이렇게 띄워놔요. 자, fast eyes란 것은 harder, 더 딱딱하고 colder. 급속 냉각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빨리 얼고 또 차갑죠. 자, with 뭐와 함께 스무스는 더 부드러운 표면과 함께. 자, so 그래서 it is. 이 말하는 건 fast ice죠. fast ice는 cold 불리워지는데 좋은 아이스라고. 자, 그러나 slow ice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may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가지는데 자, rough는 거친 표면. 자, 갇힌 표면을 가죠. 자, for the players, 선수들에게 the differences, difference 셀수 없어요, 주어. 3인칭 단수 처리해야 돼요. 자, seem to, 인 듯하다. 자, 인 듯한데, to be that, 뭐와 같으면, 자, fast ice가, 자, is less, 빈칸 주여서 이거. 일체 불일치 문제. 덜 치피, 부스러진다. 부드러워 아니야, 부스러워요. 부스러진다.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과. 자, 그리고 there is less. 덜 스노우가 있을 것 같아요. 스노우란 말은 부서져서 하얗게 튀어나오는 조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passing and skating. passing 1번. 패스하기. 그다음 스케이트 타기는 자, 동명사 주어 두개 따로 잡았기 때문에 are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1번 주어, 2번 주어로 봤어요. 자, 쉬운데 언제? when ice is fast. 빨리 얼었을 때 딱딱하니까 더 좋단 말이에요. 경기하기에.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the quality가 주어져. 질이에요. of the ice까지. 자, 얼음의 질은, 자, 질셀수 없죠. 3인칭 단수 처리해서 differ. 다르다. 자, 다른데, 자, during 뒤에 구 들어가겠죠. 자, 단어. during the course of the game. 게임 코스 도중에. 자, 그리고 it, even change. it이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단수, 아까 얼음의 질이에요. 자, 그래서 even은 삽입절이고, 이 얼음의 질. 자, 얼음의 질이 또 3인칭 단수 바꾸는데, 자, how teams play the game. 또 어순이 how 의문사. 자, team 뒤에 주어 동사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썼죠. 자,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해서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의 주동 어순 주의하시고. 자, expert는 전문가들은 자, told us 말해줬어 우리에게. 자, at the end of the period. period는 여기서는 경기한 period 말하고 있어요. 뭐 쿼터 같은 거. 경기가 끝나갈 때. 자, 얼음들은 ten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get snowier. snowier를 묻자면 눈과 같아진다. 자, 눈과 같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저 부드러워지고 쪼개진단 말이고. 자, the puke는 뭐냐면은 하키공. 바퀴공은 아니고 하키공은 퍼크라고 불러요. 자,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저 bounce 하는 경향이 있어. bounce는 튀어 오르다. 자, a little bit. 튀어오르다요. 자, 튀어오른데, a little bit. 조금.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자, the end of the period. 경기가 끝나갈 때. 자, ice. 자, 얼음은. 자, tend to도 3인칭 단수 처리죠. tend to be slow ice. 슬로우 아이스가 될것 같고. 오늘은 fast ice에서 slow ice로 바뀔 것 같다는 뜻이고. 선수들은 tend to 뒤에 동사원형 만드는데 자기서 또 일치불일치 빈칸 문제 낼수 있어요. 또 safe는 안전한 경기를 하는데 자 레덜 댐보다 자 fitness 하면은 뭐냐면은 기교 있는 경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안 나댄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다칠까봐. 그래서 안전하게 경기에 눈이 부서져 가니까 상식이죠 뭐. 자 그래서 자 keeping ice 얼음을 유지하는 keeping ice cold까지 잡았네요. 자, 얼음을 차갑게 유지하는 것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is죠.
자, is one of the 뒤에 keys s 있죠. 그러면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인데, 자, to maintaining slow가 아니고 fast ice예요. 이거를 fast ice로 유지해 줘야지 안전하니까.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one of the keys 2가 여기서 2는 작가가 전치사로 잡았어요. 전치사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to maintain 하면 안 돼요. ing로 처리했다는 거 그냥 요거는 형용사 용법으로 key to maintain이라고 해석하기도 쉽지만 이런 거는 전치사 꼭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maintaining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꼭 여기 주의 주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석은 끝내고 주제 한번 정리하고 알파고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패스트 아이스와 슬로우 아이스가 하키 경기에 미치는 영향.